안녕하세요. 호주 AK 부동산 대표 손한나입니다. 오늘은 호주의 캐피탈,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의 한 프로젝트를 볼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팬데믹이 있으면서 모든 도시들이 지금 사실 임대 상황이 다들 많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시드니 안 좋고요. 멜번도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강건하게 거의 임대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거의 또그 부동산 가격 자체도 영향을 가장 많이 안 받는 도시를 꼽으라 그러면 단연코 호주에서 지금 캔버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캔버라의 그것도 바로 도시 한복판에 지금 짓고 있고 내년 중순에 완공 예정인 프로젝트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PPT 보시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사업명 메트로폴입니다. 시행사는 지오콘이고요. 지오콘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캔버라에서 제1 디벨로퍼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드니의 아파트 디벨로퍼의 가장 큰 디벨로퍼를 꼽으라 그러면 그거는 단연코 메리튼인데요. 메리튼이 캔버라에는 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캔버라의 메리튼을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지오콘입니다. 저희가 지오콘하고는 한국 마켓을 저희가 독점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오콘은 사실 그렇게 업력이 많이 되어 있는 회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 10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요. 지금 지오콘은 캔버라에서 시행사로 당연히 1등이고요. 호주 전체 시행사에서는 4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이 프로젝트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리드는요, CBD, 시드니로 치면 타운홀하고 바로 붙은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가 그냥 우리가 다 시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쇼핑센터 중에 캔버라에서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바로 캔버라 센터인데요. 거기 캔버라 센터까지 가는데 도보로 바로 가세요. 그래서 위치는 쿠용 스트리트 리드고요. 이 프로젝트는 내년 중순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규모는 520세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오콘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지오콘의 퀄리티가 그동안에 좀 마음에 안 드셨던 분들이 과거에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디벨로퍼들이라는 거는요. 그리고 빌더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지으면서 진화하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캔버라에서 1등을 한다라는 소리는 지금은 퀄러티를 엄청 잘 뽑아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코리안 커뮤니티에서는 조금 보면은요, 소문이나 이렇게 말 돌아가는 게 2년 전, 3년 전 뉴스를 갖고, 그건 뉴스도 아니죠. 그쵸? 올드 스토리를 갖고 아직도 그거를 계속해서 얘기해서 한 디벨로퍼를 이렇게 거의 막 이렇게 무자별하게 조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지양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디벨로퍼는 1등의 디벨로퍼예요. 그래서 킹스톤에 앞으로 아트 프린스트가 생깁니다. 거기에 주상복합과 모두 다 상업용이 생기고요. 거기다 뮤지엄도 들어가는데 그 프로젝트 전부 다 지오코니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정도의 퀄러티를 뽑을 수 없는다 그러면 관련 시에서 그런 거를 어프로발을 해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반드시 아시고 계속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던 회사여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때까지 잘못했던 디펙이나 이런 것들 다 잡아내서요. 요새는 제가 보기에 정말 정말 이렇게 잘질 수가 있나 이 가격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제가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의 혜택을 좀 보겠습니다. 국내 구매자는요, 처음에 그냥 5% 디파짓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세트를 하실 때, 그러니까 95%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외 구매자는 보통은 이제 프로젝트가 10%, 20%, 20% 이런데요. 이 프로젝트는 5%, 10% 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는 2년간 임대 수익을 얼마를 개런티를 하냐면 7%를 개런티하고요. 그 다음에 3년간에는 6% 개런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지오콘이 다른 프로젝트, 벨콘엔에 짓는 것도 있어요. 근데 벨콘엔에 짓는 거는 6%를 5년간 개런티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3년간 개런티하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지금 시티 가장 한복판이기 때문에
렌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사실은 여기가 지금 렌트가 안 나간다 그러면,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지어진 셀빌딩인데, 그래서 그 렌트 부분은 거의 걱정을 하지 말라, 이런 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두 다 세 개의 빌딩으로 이루어질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플로어에는 여기에 지금 다 상가가 들어올 예정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팀버입니다. 마룻바닥을요, 엔지니어 팀버라 그래갖고요, 팀버가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스크래치 나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바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가요, 캔버라는 조금 춥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완전 이중창으로, 이중유리창으로 했다라는 거, 요 점을 굉장히, 왜냐면 잘 아시지만 호주에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유리를 전부 다 수입해 온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이중 유리창으로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가 굉장히 다양해서요, 여러분들이 보통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네 가지나 있어요.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바로 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이 CBD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 CBD는 다 야경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 야경을 즐길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시설, 그 다음에 있어서 수영장하고, 그 다음에 다이닝까지, 그러니까 바비큐 시설, 이런 것까지 같이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오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오콘은 캔버라의 최대 부동산 개발 회사고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지었냐? 4,600세대를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졌죠. 그 다음에 21,000 스퀘어의 상가도 그동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작년에 지은 것 같은 경우에는 어워드를 받았고요. 예, 비즈니스 어워드도 받았고요. 그래서 지오코는 옛날에 초창기에 이 사람네들은 워낙 타운하우스에서 시작했거든요. 타운하우스 빌더에서, 그러고서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초창기에 지었었던 아파트가 조금 문제있고 잘못 지었던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가 뭐 공부 처음에 못했던 사람들이 평생 공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네, 계속 공부하면은 더 잘 될 수 있는 거, 그런 것처럼 이 디벨로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진화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옛날의 눈으로만 계속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세 개의 빌딩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빌딩 1은 12층이고요, 빌딩 2는 8층이고요, 빌딩 3도 8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빌딩으로 이루어져서 세 빌딩이 전부 다 같이 세트라는 거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에 정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뭐 너무 환상적으로 좋은 위치죠. 자, 그러면 캔버라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를 보시면, 이 표는 굉장히 중요한 표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너무나 서프라이즈 하실 건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첫 줄이 공실률인데요, 베이컨스인데요, 베이컨스 레이션이 뉴사우스웨일즈는 지금 2.5예요. 근데 빅토리아는 1.4고, 퀸슬랜드 2.9고,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1.3인데, ACT는 굉장히 재미나게요, 한 번도 공실률이 과거 20년 동안 1이 넘어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 다음에 임대 수익률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5.8, 3.8, 4.4, 5.1, 5.0. 어떻게 돼요? ACT가 제일 높습니다. 시드니는 오히려 가장 낮아요. 3.8입니다. 그런데 3.8이 안 되는 동네도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저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만약에 없다 그러는 경우에는, 바로 그분은 외국인 투자자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는 어느 주든지 서차지를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서차지를 ACT는 안 내도 되세요. 그래서 서차지 0%라서 안 내시고요. 뉴사우스웨이즈 하시게 되면 8%, 빅토리아도 8%, SA 7%, 퀸슬랜드 7%. 여러분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호주가 앞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수가 없어서 이렇게는 하지만, 이 코로나가 조금 안정된 다음에 가장 많은 나라가 어떤 분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단연코 홍콩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아니고요, 홍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홍콩 사람들이 어떤 거를 가장 볼 거냐는 거죠. 서차지 과연 그들이 내고 싶을까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캔버라에 투자하는 많은 다국적 기업들 중에 하나가 홍콩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라는 건 항상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인구이기 때문에 인구가 어떻게 앞으로 증가하는지 그 인구 증가율을 보겠습니다. 자, ACT 보시면요. 1.7이고요. 뉴사우스웨일스 1.6입니다. 조금 낮죠? 빅토리아 2.3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 코로나 2차 감염이 지나고 나서 요 숫자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조금 더 많이 내려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0.6이고요. 퀸슬랜드 1.6입니다. 자, 다음은 잡이 얼마나 그로스, 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일자리 증가율을 좀 보겠습니다. 자, ACT부터요. 3.4, 3.6, 2.5, 2.1, 4.3 이래서 3.4. 그래서 빅토리아보다도 일자리 증가율이 ACT가 더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상황인데요. 일자리가 unemployment rate 항상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이 항상 ACT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살고 이렇기 때문에 이 unemployment rate이 낮고 항상 거기에 잡 마켓은 굉장히 스테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실업률 바로 나왔는데요. 자, unemployment rate를 바로 보시면요. 4.1, 4.8, 5.7, 6.3, 6.2예요. 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Unemployment 가장 낮은 게 바로 ACT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Weekly Income을 보겠습니다. Weekly Income은 1835불, 1645불, 1581불, 1508불, 1589불. 거의 200불, 300불 이상으로 ACT가 높은 거를 여러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임대 수익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캔버라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캔버라 공항이 2010, 제 기억으로 2014년인데요. 2014년에 그 전까지 도메스틱이었다가 이게 뭐로 바뀌었냐면 인터내셔널로 바뀌었죠. 그래서 인터내셔널로 바뀐 거에 나라들을 보면은 카타르, 도하 가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가고 이제 중국 간다고 했었는데 이제 이건 조금 퀘스천 마크죠. 여러분들이 이유는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캔버라가 자랑하는 것 중에 큰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학이 국립대학이 당연히 캔버라에 있죠. 오스트레일리아 내셔널 유니버시티 ANU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찰스 스튜어트 유니버시티가 있고 ACU, ACU는 캐톨릭 유니버시티입니다. UNSW 캔버라 캠퍼스가 또 캔버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C가 있죠. 우리가 UC라고 하는데요. University of 캔버라가 바로 또 캔버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40만이 조금 넘는 그런 도시로서 이렇게나 많은 대학이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굉장히 교육도시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리드에 대해서, 이 리드는 시드니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시드니의 감각으로 치면은 거의 뭐 센트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는데 그것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여기가 더 작기 때문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바로 옆 동네고요. 옆 동네라는 것보다 거의 뭐 CBD예요. 왜냐하면 CBD에서 1분 거리인데 이 동네 자체 서버브 이름을 리드라고 정해놓은 거니까요. 자, 그다음에 캔버라 센터까지 바로 1분에 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한국 분들 많이 가시는데요. 브랜드네 레스토랑하고 카페가 있죠. 도보로 6분 거리에 가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론스데일 스트리트까지도 6분 거리에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크 멀리 그리핀까지 도보로 8분에 가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ANU도 도보로 10분에 가십니다. 그다음에 버스 정류장, 라이트레일 등등이 바로 옆에 있고요. 쇼핑센터, 뭐 캔버라 센터 안에 마이어하고 데이비 존스하고는 다 있으니까요. 자, 리드 지역은 바로 캔버라 시티에 위치한 지역이고요. 이거는 주정부가 도시 재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그 계획 안에 있는 건데요. 그 규모는 234 million 달러입니다. 그 안에서 지금 개발되는 것 중에 한 프로젝트가 저희 프로젝트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33년에서 34년까지 캔버라 공항의 탑승객 수는 900만 명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캔버라 공실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이 지역은 1.3%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365일 중에서 거의 뭐 비는 날이 1.3%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요. ACT 주정부
2015에서 2016년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게 앞으로 4년 동안 진행이 될 건데 그 규모가 2.8빌리언 달러입니다. 그 안에 바로 이 리드 지역이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2050년까지 포커스팅 하는 거는요. 호주 전체 인구는 연에 0.66%씩 증가할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요. 캔버라 인구는 2050년까지 연에 0.95%씩 인구가 증가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드 지역에는 많지는 않으나 하우스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올드된 하우스들이죠. 그 하우스들은 임대 수익률이 4.48%고요. 유닛은 지금 굉장히 높네요. 5.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듀오콘이 2년 동안 7%, 그 다음에 3년 동안에는 6%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저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2년 동안 7%를 주고 3년 동안 6%를 주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많은 다수는요. 투자자들이기보다는 자기가 own occupy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빌딩에서는 50%, 60%, 7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요 나머지 유닛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20%, 30%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여기가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거를 서비스 아파트먼트처럼 그렇게 사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그거가 발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디벨로퍼가 이렇게 렌트를 임대 수익을 개런티하는 거는 지금 전 호주에서 이렇게 많은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팬데믹 시즌에서는 너무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자, 이제 리드 지역에는요, 바로 이 라이트 레일이 다니는데요. 이 라이트 레일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라이트 레일은 지금 총 10억 달러 규모로 그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거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요. 스테이지 1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거는 모두 다 12km였고, 역은 모두 다 13개였습니다. 그래서 피크 타임에는 이게 6분 간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노선은 강가린에서 시작을 해서 시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4년에 스테이지 2의 A가 시티에서부터 커머스 파까지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지 2의 스테이지 2B가 커머스 파에서부터 워든까지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 3는 맥코넬에서 시티, 그 다음에 스테이지 4가 워든에서 타라가농 센터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캔버라의 라이트 레일은 지금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라이트 레일만 한번 좀또 따로 시간을 갖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또 영상 올리면 봐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벌써 강가린에서부터 시티까지 되어 있는 라이트 레일은 이미 다 여러분들께서 다 혜택을 보시고 지금 뭐 즐기고 계시니까 제가 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파트, 지금 이 메트로폴이 지어지는 아파트의 외관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가 바로 루프탑입니다. 루프탑에서 시티의 야경들을 다 즐길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블랙 마운틴까지 전부 다 전망이 나옵니다. 자, 1층에 로비는 이렇게 지어지고요. 여러분들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5년 전, 6년 전에 지오콘이 조금 못 지었었던 거 제가 안다고요. 근데 그거 갖고 계속 말씀하시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가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리빙입니다. 이 리빙에서도 지금 여러분들 보시지만 이게 지금 하이라이트예요. 굉장히 많이 전망을 볼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바닥에서부터 실링까지 다 유리창이 갔어요. 보통은 유리창이 갈 때까지가 한 20cm나 30cm 남겨놓고 가는데요. 이게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까지 완전히 다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이라이트고요. 그 다음에 열이 많이 소비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열 효율 문제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중창을 했다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밑에 여러분들 바닥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솔리드하고 견고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엔지니어 팀버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닝이에요. 다이닝 에어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 바스룸도 여러분들 보시면, 바스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바스룸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공구들을 보시면 전부 다 요새 이렇게 브론즈가 또 요새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블랙에다가 이렇게 브론즈 컬러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세련미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안에 타일도 보시면 굉장히 타일 붙이기에 어려운 좋은 타일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렇게 트렌드예요. 어디든지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아니면 이렇게 조금 더 온화한 컬러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끔 아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센스 있게 잘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로어 플랜 보겠습니다. 플로어 플랜은 지금 보시는 거 원베드고요. 원베드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이제 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발코니랑 같이 연결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저쪽으로 전부 다 리빙 에어로고 주방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플로어 플랜은 방이 두 개인 거를 샘플로 하나를 보여드리는데요. 들어와서 방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커먼 에어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3베드룸을 보시면은요, 3베드룸 이렇게 들어오셔서 왼쪽으로 방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또 하나 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이쪽에 방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렇게 다 공용으로 쓰는 리빙 에어리어가 되고, 굉장히 발코니가 크죠. 그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2021년 내년 중순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지금 오프더 플랜을 사시는 거고요. 그것도 5%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7% 렌탈 개런티 혹은 3년 동안 6% 렌탈 개런티입니다. 자, 가격 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원베드 원바스인데 차가 카팍이 있는 거가 있고요. 카팍이 없는 거가 있습니다. 요새 대부분 트렌드가 이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시티 한복판이기 때문에 바로 캔버라 센터까지 가는데도 1분 도보 거리에 가니까 차가 없는, 필요 없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카팍이 없으면 당연히 조금 더 싸지고요. 그래서 사이즈는 50 스퀘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격은 44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투베드, 원바스도 있고요. 투바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베드인데도 차가 한 대짜리도 있고요. 두 대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74에서 시작해서 59만 5천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베드예요. 3베드에 투바스에 그 다음에 투카팍이에요. 그러면 100스퀘어고 가격은 밀리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디코프레스는 다 이것마다 사이즈마다 전부 다 가격마다 전부 다 틀려서요. 주에 25불에서부터 시작해서 100불까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은 캔버라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이렇게 많은 영향을 받지 않고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도시 바로 수도인 캔버라 시장에 앞으로 내년 중순에 완공될 그것도 도심 한복판에 지어질 프로젝트를 여러분들 같이 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2년 동안, 3년 동안 렌트에 대해서는 하나도 신경을 안 써도 되는 프로젝트를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캔버라 시장에 주목해 주세요. 캔버라 시장은 호주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과거 20년 동안에도 한 번도 캔버라 시장은 주택시장이 가격이 다운된 적이 없어요. 급하게 시드니처럼 두배 올랐다, 세배 올랐다 이런 소리는 없지만 계속 올랐던 시장입니다. 저는 감히 호주 수도의 이 부동산 시장이 절대로 다른 영향에 크게 좌우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과감하게 여기에다 투자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캔버라 시장 인구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인구만 딱 보고 아 인구 너무 많지 않아 이렇게만 보시는데 같이 컴바인해서 보셔야 되는 거. 잡마켓도 보시고 거기에 평균 소득도 보시고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도 보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얼마나 이거가 성장하는지도 보시고 이런 많은 팩터를 봐야지 제가 어느 동영상에 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데딱 인구만 생각을 하셔서 캔버라는 40만이기 때문에 너무 작아서 나 투자 안해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부동산은 하나의 팩터만 보는 것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같이 컴바인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왜 설명드리냐면 여러분들 호주 전역을 지금 다 돌아다녀 보세요. 어느 호주 전역에 CBD 한복판에 원베드를 40만 불대로 구입하실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는 거예요. CBD에 공략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메트로폴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모쪼록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